열려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보호자를 신호등처럼.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네스를 싫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 많아, 친구들. 나 긴장했어. 친구들 많아서 긴장했어. 궁금하신 거 그냥 편하게. 식탐이 많아서. 우리야, 안녕. 아, 너무 예쁘다. 저거 너무 예쁘게 찍혔는데? 너무 예쁘다, 우리야. 우리야. 고민 상담하러 왔어요. 닭보리씨. 아이고, 잘 먹어요. 아이고, 잘 먹어요. 아이고, 맛있어. 많은 분들께서 많은 사연들을 사전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설치현 수의사님과 함께 개인 상담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2005년에 우리 친구들처럼 이 행사를 여기서 사회를 봤었습니다. 네, 저희 그때 6살. 네, 잘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나 아직 젊은 것 같단 말이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일단 설치현 수의사님께 설치현의 개인상담소 프로그램에 이제 흔쾌히. 이건 또 너무 싸우는 느낌이고. 그쵸, 나 여기다 약간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약간 인스타나 SNS 하는 거다. 나 여기 왔다 갔다 하고. 하네스 하려고 할 때 싫어하는 아이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많죠. 네,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많은 분들이 이 간식, 보상용 간식을 순위를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껴놨다가 제일 어려운 교육을 할 때 사용하시면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줄을 자동줄 쓰시죠? 저는 우선은 자동줄을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네. 실제로 거기에 끝나서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게 좋아진 게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문제행동 보이는 애들은 같이 살면 안 되는 애예요. 이번 산책을 시켜주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밖에 나가서 싸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집안에서도 싸니까 열려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보호자를 신호등처럼.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네스를 싫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네스를 하고 막 나가고 싶은 너무 흥분. 강아지도 비타민 D 모자라요. 네, 이럴 때 합성해야 됩니다. 새벽 3시마다 깨워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아, 이쪽에 계시네요. 아, 네네네네.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고쳐집니다. 이 친구인가요? 고쳐줘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식탐 안 말아 보이는 애기예요? 6살. 귀여워. 말티즈가 식탐 많으면 그래도 행복한 건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강아지가 보호자를 교육시키고 있다. 네. 아, 사실 뭐 그래요. 전 해줄 수 있으면 해준다. 근데 저는 못했어요. 저희 집 그 비숑 친구, 지금 12살 친구가 어르신들이랑 같이 사시고 시골에 사니까 쳐야 돼서 저희 집에서 한 제가 다시 데리고 와서 한 1년 정도를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 6시 내가 할 수. 근데 와, 못하겠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나면 아 그래, 나도 아침형 인간이 돼보자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3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3M 이어플러그 끼고 잤어요. 그래, 와서 막 올라와서 찔러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 백화점 가서 제가 장난감 매장 앞에서 계속 들어 눕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루틴이에요, 루틴. 이게 버릇이에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예 졸려서 못 일어나게,
아침에 미친 듯이 돌려야 돼요. 낮에 산책이든 놀이든 미친 듯이 이거 배고픔도 잊고 자게.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 루틴이 잡힌 거예요. 루틴이 있어야지 자기 마음이 안정돼요. 근데 이게 그중에 그 지금 잘못된 루틴이 잡힌 거예요. 처음에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해줬어야 돼요. 뭐든지 처음에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돼요. 한 얘가 한 진짜 목을 누르고 막. 어 맞아요. 그래요. 막 와서 막. 어 막. 목을 그거 다 무시해야 돼요. 하나 내고 아니면 시간을 막 그렇게. 어 네 다 무시해야 돼요. 지금 여섯 살이라고요? 네 여섯 살. 왜 한 요즘 강아지 20살까지 사니까 14년을 그렇게 살지. 네 어느 정도 무시를 하시거나. 간식에 집중 안 하고 그 아이 사라질 때까지 짖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사실 제가 아까 옆에서 보면서도 밀어낼수록 분리불안 점수가 높아진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중요한 거지 이때 나가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게 분리불안이에요. 근데 그동안 출퇴근을 할 땐 네, 꾹꾹 힐링 마사지 시작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몸에 나쁘다거나 그런 거라고 볼 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힐링 마사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해줄 수 있으면 해준다. 근데 이게 힘들면 바꿔야 된다. 입장 시에는 강아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새벽 3시에 주는 게 강아지의 행동 문제나 뭐 약간 내 마음대로 대단한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 문제 행동 있는 아이도 아닐 것 같고 네, 그거 하나만 조금 힘들게 할 텐데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지만 바꾸고 싶다면 방법은 없다. 네. 홍색별 강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수술 잘 됐는데요? 그래요? 더 이상 수술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수술 잘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산책 시간에 혹시 그러면 내가 힘들 때까지 지켜줘도 되나요? 요즘 한 얼마나 정도? 체력이 조금하다 보니까 한 번에 20분 정도 하는데 한 바퀴만 돌면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낫겠네요. 두 번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그리고 계단보다는 오히려 약간 등산, 오르막길 이런 게 저도 구독해야 되는데? 1번 레이, 4번 레이 엄청난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번, 4번 과연 계단 넘고 있어요? 계단 4번!